아, 배고파라. 아우, 밥솥에 밥이 없네. 밥부터 해야 되겠다. 아, 오늘 일산 말고 맛있는 쌀로 밥해 먹어야 되겠다. 모개님이 선택한 맛있는 쌀, 벽꽃향미 심리향 쌀. 이진경 작가님의 그림이 그려진 벽꽃향미 전용 패키지에 담긴 벽꽃향미 심리향 쌀은 이름처럼 좋은 향이 나는 쌀인데요. 벽 국가목록 등재품 중 최고 7개 품질벼 중 하나인 호품벼와 좋은 향과 미지를 가진 향미인 도화향 2호를 교배하여 만들었어요. 벽꽃향미 심리향 쌀은 신동진보다 느씬하며 쌀알이 고르고 맑아요. 쌀이 가진 성분 중 EAP 함량이 다른 쌀보다 약 3배에서 5배 정도 많아서 구수한 누룽지 향이 나요. 벽꽃향미는 조지방 함량이 낮아 다른 향미에 비해 산패 속도가 느려서 언제나 신선한 쌀을 먹는 기분이에요. 벽꽃향미의 고요한 맛과 향이 씻겨 나가지 않도록 가볍게 쌀을 씻어요. 벽꽃향미는 토양 상태가 좋은 전라북도 우수농가와 고품질 심리향 쌀을 계약재배해서 철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해요. 수확 후 선별, 도정,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전용 RPC 미국 종합 처리장을 통해 관리해서 다른 쌀 품종과 섞일 일이 없고 출하 일정에 맞게 도정하기 때문에 더 신선한 상태의 쌀을 받아볼 수 있어요. 벽꽃향미로 밥을 지을 땐 물의 양을 일반 쌀보다 5에서 10% 적게 넣어요. 그러면 더 구수하고 좋은 식감의 밥을 지을 수 있어요. 밥을 지으니 구수한 향이 집안 가득 채워지네요. 맛있는 밥과 함께 먹을 반찬도 준비해 볼까요? 자,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 먹어봐. 밥이 고소하고 맛있다. 밥알이 탱글탱글하고 찰기가 있는데 씹어보면 정말 부드러워. 그치? 윤기도 촥 흐르고 밥만 먹어도 정말 맛있어. 벽꽃 향미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벽꽃 향미는 수출하는 쌀로 미쉐린 가이드 인증 업체에서 선택한 쌀이고, 뉴욕타임스 최고 요리 8성에 선정된 옥동식 곰탕집이랑 강민주 들밥 본점부터 최고의 셰프들이 알고 사용하는 쌀이래.
벽고 장미 덕분에 밥한걸 뚝딱 했다. 맛있는 쌀을 찾는 분들께 벽꽃 향미 심리한 쌀을 추천합니다.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